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우리 오늘 말씀송 같이 해요. 주의 말씀 내 발에 주여 내 귀에 비춥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내 길에 비치니다.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도 준비할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쁜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김은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재미있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권위 있는 입술의 말로 많은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아이들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 주세요. 날 안아 주세요. 예수님 만나 주세요. 나의 마음 두 손 모아 기도 드릴 때 예수님 만나 주세요. 날 안아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날 안아 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어머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에요.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6절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방에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에게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은 기론과 말론이었어요. 이렇게 네 식구는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땅이 말라 쩍쩍 갈라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엘리멜렉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 가족은 우상을 섬기는 모압 지방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가기로 했어요. 엘리멜렉과 식구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곳에 천막을 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와 아들들은 매우 슬펐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큰아들 기료는 오르바와 둘째 아들 말로는 룻과 결혼을 했어요. 온 가족 모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두 아들이 모두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너무 슬펐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련다. 그곳에서 고향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구나. 너희들은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룻은 오르바처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한 것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살게 된 룻은 밭에 나가 곡식을 거두고 난 후 들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나오미를 섬겼어요. 나오미와 룻은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고향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이런 착한 룻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된 보아스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룻에게 목이 마르지 않도록 먹을 물과 먹을 음식들을 주도록 하여라.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밭에서 물과 음식을 먹으며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에요. 하나님은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셔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가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친구들, 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른 믿음의 사람이에요. 룻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돌아가라 할 때도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친구들, 자라면서 점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가 많아져요. 나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내 마음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친구들 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기도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볼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룻이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 축복받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Yeah.
정말 좋아. 됐어.